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야,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실어?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내고, 한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아,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한 3천 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천 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또 대구에 무슨 성경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아니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아,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라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와 있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 시집도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아, 저 동북 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 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내가 뭐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천 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천 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천 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천년 때는 또 천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천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막 온다 그래.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000명인가 막 난 또 크크크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뭐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000만 원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 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씨 온다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저기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베네딕도 아니야. 베네딕도 우리 베네딕도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야. 근데 이 베네딕도 성인이 하도 그 유적이 막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하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도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보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뭐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너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간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저기 뭐야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세 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 이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프란 그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 나는데 그 가시 난 거를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 글라라,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왕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 키도 좀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금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겨. 프란치스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저기 막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서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의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요한의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 동그란 제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에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성향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 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인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야.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거 나도 이해도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네요. 경건화되는데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니우치든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저기 뭐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 자고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저기 뭐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 이게 조금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은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랑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쪼는 건 뭐야? 피가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쪄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새나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에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에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혈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신앙은요 그냥 하나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야,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책이죠. 이거는 이제 훌쩍도 넘어서 1700년.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뭐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신의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받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암에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그 저기 막 쌀독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둬요.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화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화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다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저기 막 이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예,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려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기 남만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려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갖고 요한대우가 다음날 갖고 성모님 전하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그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저기 뭐야 4월 달에 뭐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철쭉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예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장미를 이 망토에 딱 해갖고 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의.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성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쫙 보면은요, 이 그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쓰면 쫙 지나가요.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가고 쫙 가고 쫙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이 저기 뭐야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저기 막 벨라데테한테 나타나갖고 그 1854년에 무염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렌에 조그만 데서 그 벨라데테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닌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 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와서 본당 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꾸에 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 이게 라틴어야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는 프랑스 말도 하는 거.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야. 얘네들은 피레네에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는데요. 본당신부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아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르드에 거기에 뭐 목발 3천 개 막 5천 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면은 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저기 뭐야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 이거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두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 르완다는 1992년 3-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이거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면서 학교, 요즘 말하면 학교장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라고 학교장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다고 소리를 막 질러. 그런데도,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애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예. 이 10대 소녀는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 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발.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아,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쉐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나 저 강원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 데야.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이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가타샤한테 예수님의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아멘.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의 완성.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그 저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뭐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00년 아니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쌓아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또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아,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 신부님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네.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응.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야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쫙쫙쫙쫙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참여에 이 미사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예,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권 딱 내고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요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려.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 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씨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늘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적은 일상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아,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아니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라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왔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소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인 시집도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아, 저 동북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예,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예,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예,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내가 뭐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천 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천 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천 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천년 때는 또 천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천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천 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뭐 천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씨.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저기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오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베네딕토 아니야. 베네딕토. 우리 베네딕토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의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야. 근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그 유적이 막 수도원 귀축을 세게 하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보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뭐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천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간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저기 뭐야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스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세 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 이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시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그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구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 나는데 가시 난 걸 다시 프란치구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구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 글라라,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구 성인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구 성인 키도 조금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금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프란치구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고 그래. 프란치구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구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저기 막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구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구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서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요한의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 동그란 제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에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 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책의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야.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인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야.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건 나도 이해가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네요. 경건화되는데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니우치든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저기 뭐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저기 뭐 그 복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 이게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랑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쪼는 건 뭐야? 피가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쪄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새나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에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에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결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신앙은요 그냥 하나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야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체기적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어서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뭐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받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메 해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그 저기 막 쌀독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덕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화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화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다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저기 막 이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랬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저기 남반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취급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갖고 요한대우가 다음날 갖고 성모님 전하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그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저기 뭐야 4월 달에 뭐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철쭉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예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산꼭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장미를 이 망토에 딱 해갖고 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이에요.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보면은요, 이 그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서면 쫙 지나가요.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가고 쫙 가고 쫙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이 저기 뭐야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저기 막 벨라데테한테 나타나갖고 그 1854년에 무염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렌에 조그만 데서 그 벨라데타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닌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와서 본당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꾸에 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는 프랑스 말도 하는 거.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피레네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 에라쿠에소이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쿠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는데요. 본당신부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신부가 아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르드에 거기에 뭐 목발 3,000개 막 5,000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면은 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저기 뭐야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고.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두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 르완다는 1992년, 3, 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예. 그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면서 학교, 요즘 말하면 학교장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라고 학교장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다고 소리를 막 질러. 그런데도,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우는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예. 이 10대 소녀는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 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아,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쉐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나 저 강원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대요.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이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제가 타샤한테 예수님이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의 완성.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그 저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뭐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00년 아니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쌓아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아,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 신부님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야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쫙쫙쫙쫙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참여, 이 미사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예,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권 딱 내고 어떻게 싹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요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려.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 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